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5월 강원도 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2,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,064명보다 21.5% 증가했습니다. 실업급여 수급액도 305억 6천여만 원으로 37.4% 늘어나면서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관광 서비스업 비중이 큰 속초가 48%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해 양양 46%, 원주 44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